공사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평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고객님이 우선 원하셨던 것은 현관이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미지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던 중에 제가 벤치가 있었던 이미지를 좀 보여드렸었고 이 벤치를 우선 반영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쪽 다 수납장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거실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복도가 있었는데요. 그 복도까지 신발장을 쭉 길게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꽤 많이 그 수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었거든요. 양쪽에 수납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오른쪽 공간이 그럼 상대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 오른쪽 공간에 벤치를 제작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벤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색감을 뭘 쓸 거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그 에르메스 하면 고급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쓰는 컬러를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현관 입구를 좀 색을 막 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 벤치를 계획을 하고 또 그쪽 부분에 라운드로 전체적인 공간 구성을 해서 페인트 마감을 하면서 이게 현관 같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어떤 리셉션 이런 공간의 느낌이 날 수 있게 최대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라운드 같은 부분들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보시면 현관에서 쭉 들어와서 오른쪽 꺾여져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각이 딱 지면 그 각을 지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그 부분 좀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좀 바뀔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닥과 상부까지도 이 전체적으로 곡선 느낌을 그대로 잘 연출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명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이 현관에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조명은 바로 왼쪽 측면에 있는 신발장의 하부 쪽에 있는 간접 조명이죠. 이 간접 조명을 최대한 일자로 연결되게끔 쭉 디자인을 했고요. 전체적인 선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요소들에 대해서 현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 한번 이제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 거실도 비포 사진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예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사진에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바닥은 강마루, 천정은 등박스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일자 조명 이게 전부죠. 거기에 이제 도배지 정도가 마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공간을 깔끔하고 멋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최대한 우리가 이 공간을 개방감 있게 반듯하게 만들자 그 공간에 뭔가 걸리는 것이 없게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소파가 있었던 이쪽 벽면에서 저쪽 거실 주방까지 쭉 이어지는 이쪽 한 면을 오롯이 한 면으로 보이게끔 쫙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파가 들어간 뒷벽부터 그 다음에 히든도어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면이 오롯이 한 면으로 보이게끔 한 면을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그 면에서 발생하는 최대한 선들은 최대한 간결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TV가 들어가는 벽도 보통은 이제 요즘은 브라켓 고정이라고 해서 브라켓만 딱 그 벽에 삽입하는 형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TV 사이즈를 그냥 그대로 벽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면과 TV가 거의 1:1로 마감이 될 수 있게끔 마감을 했고 대신 나중에 이제 스탠드 그 음악 사운드바를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 사운드바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에만 깔끔하게 선반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첫 번째여서 벽면, 천정면까지 모두 반듯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소재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죠. 딱 봤을 때 소재가 아 멋있다, 깔끔하다,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거는 실제 일반인들이 마루들을 보고요. 이 마루가 어떤 게 고급스럽지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확연하게 느낌이 딱 다를 때는 소재가 바뀌어야 돼요. 마루에서 타일. 그래서 보시면은 포세린 타일이 고급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 소재 자체가 일단 마루가 아닌 걸 썼기 때문에 좀 더 다르다는 느낌이 나왔을 거고 그 다르다는 느낌에서 조금은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바닥에 저희가 썼던 이 타일은 1200짜리로 굉장히 좀 큰 타일이었고 보시면은 그 타일 자체의 문양도 상당히 그 대리석 문양을 그대로 좀 담으려고 했던 바닥재다 보니까 이 바닥재에서 주는 좀 중후한 느낌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도 어느 부분까지 이걸 할 거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보통은 공용부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주방만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고민을 일체 다 정리를 했어요. 이 공간에 모든 바닥재는 이 타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거실, 방, 어디를 가도 이 동일한 소재로 마감을 해서 전체적인 바닥에서 통일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재에서 주는 느낌도 있지만 이 공간에서도 뭔가 방에서 공간이 바뀔 때 마감재가 바뀐 게 아니라 동일한 소재에 톤앤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재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잡아줬죠. 그리고 또한 이 줄눈이라고 해서 바닥재와 바닥재가 만나는 그 사이에 줄눈이 있는데 그 줄눈도 원래는 이제 기본 줄눈을 넣었다가 다 이제 파내고 줄눈 코팅을 상부에 하면서 블랙으로 색깔을 맞춰주게 됐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객의 니즈였던 블랙과 그레이 사이의 색감, 이걸 최대한 공간의 바닥 부분에 다 집어 넣어줬고, 오롯이 그냥 뭐 매트한 색깔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자연 문양까지 다 있는 형태의 바닥재로 바닥을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이제 조명이죠. 우리 호텔 가면은 보통 이렇게 사각지구 등이 달려있진 않잖아요. 보통 스탠드 등도 있고, 간접 조명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등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또 벽에서 흘러나온 조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역시나 이 집도 보시면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일단 코니스 조명을 잡아줘서 복도의 분위기를 딱 잡아주고, 복도를 통해서 쭉 내부로 들어오면은 거실에서 또 사각 형태의 간접 조명이 잡히죠. 그 간접 조명과 코니스 조명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 부분들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그 거실 부분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한번 주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과 완전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고, 보통은 이제 거실이 크면 주방이 작은 구조가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은 저희가 일자로 그대로 직사각형으로 빤듯하게 보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의 중간에 이제 식탁이 하나 놓여지죠. 상판과 세라믹을 제작을 해서 만든 식탁이 보일 거고요. 그 식탁 너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대형 형태의 아일랜드장이 보일 겁니다. 아일랜드장 같은 경우는 폭은 정말 좀 넓게 1200으로 제작을 해서 앞쪽 뒤쪽 모두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뒤쪽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어떤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오븐 같은 걸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었던 거는 거실하고 쭉 이어지는 어떤 이 느낌, 첫 번째 면정리를 해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면정리가 되고 나서 아일랜드 조리 공간을 좀 더 넓게 빼주면서 이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했었고요. 역시나 소재에서 계속 좀 맴도는 얘기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포슬린 타일보다도 또 이제 한 단계 높은 게 세라믹이죠. 그래서 이 상판 같은 경우도 인조 대리석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소재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서로의 의견이 취합이 돼서 이 식탁부터 아일랜드 뒤에 있는 키 큰 장에 있는 하부장까지도 전체 다 세라믹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라믹 비용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약 한 10만원 정도 내외를 나왔던 것 같아요. 상판 같은 거. 그래서 세라믹 소재는 실제로 뭐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강도도 좋고 이 갖춰야 될 거 모두 갖춰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세라믹을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감도 여기서도 전체 맞춰줬죠. 바닥과 벽체까지 전체적인 컬러는 그레이의 진한 계열로 전체 맞춰줬고요. 그 색을 뺀 나머지들은 최대한 밝은 색 계열로 색깔과 매칭이 되게끔 공간을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인덕션도 좋은 인덕션을 썼고, 수전 같은 경우도 슈티의 수전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하드웨어들 다 블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가족들이랑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의 장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은 안쪽에는 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보조 주방이 있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병렬로 딱 배치를 해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정면에 보이고, 그 세탁기 건조기 상부도 이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조 대리석을 마감을 했죠. 보다시피 이제 이 세탁기하고 공간을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옆에 장의 높이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의 단차이가 진 거를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 쪽 상부는 보다시피 실용적인 부분 감안해서 간단한 것들 애벌빨래해서 덜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고, 그 외 기역자는 전체적으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주방에서는 최대한 비움을 강조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고, 실제 이제 뭐 수납적인 거나 활용은 좀 안쪽에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두 개의 주방을 구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소재를 잘 활용했고, 선과 면 잘 정리했던 것 같고, 공간별로 그리고 투명 매너도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명도 공간별로 좀 다양하게 잘 썼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어떠셨는지 피드백도 좀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